아, 제가 또 맞았나 틀렸나? 제가 네. 정치하는 이유 중 이유들을 막 얘기하면서 네.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네. 이제 뭐 자연환경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 사회환경이 중요한데 그 이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속에서 막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교육이 중요합니다. 교육을 통한 기회의 불평등 해소가 중요합니다.라고 말할 때 저를 예를 듭니다. 아, 저 본인이 개천에서 용난 거군요. 저 해남에서 국민학교 4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신 넷째. 우리 어머니가 그 부화장에서 닭을 떼와요. 산닭을 떼와가지고 이것을 새벽에 부엌에서 잡아요. 닭들을 뽑아요. 누드 닭이 되잖아요. 네. 그것을 다라에다 이고 5일장을 다니셨어요. 전문 용어 막 나옵니다. 5일장. 닭들 뽑고 누드 닭. 누드 통닭. 아, 네. 본인이 흑수저다 이 말씀을 그렇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네요. 거기에서도 그때는 뭐 공부 열심히 하면 열심히 노력하면 이쁜 마누라도 그다음에 뭐 취직도 하고 집도 사고 부모 이럴 수 있다는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 없어도 내가 열심히 하면 그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했고요. 근데 지금은 해남 촌에 있는 저 같은 환경의 아이들이 이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이 희망을 갖지 못하는 사회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고 이제 계속 주장하면서 제가 정치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라고 이제 이러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특히 누님들이 눈물을 좀 찍 흘려주시고 그러셨습니다. 지금 여기 이미 분들이. 왔습니다. 그땐 그랬죠. 지금은 힘들지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공감의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어머니의 생각이 미치니까 정말 짠합니다, 어머님이. 왜냐하면 어린 아들이 막내가 초등학교 4학년이잖아요. 그때 남편이 이제 저 세상으로 가신 거잖아요. 그럼 그 엄마는 그 자식 새끼 내딛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그 어머니가 이번에 경선 통과하고 진짜 후보가 됐잖아요. 아들이 국회의원 예비 후보가 됐습니다. 혹시 어머니 같이 사시나요? 어머니하고 통화하셨나요? 네. 그 또 우리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한번 비슷하게 한번 하셨나요? 아니요. 뭐,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는 마흔에 혼자 되셔가지고 지금 여든 하나가 되셨어요. 아유 또 눈물이 나. 어머니 얘기를 하면 다 같이 눈물이 나는. 그래서 지난 출판기념회 때 그러니까 어머니를 소개한다는 계획이 하나도 없었는데 어머니가 오셨는데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아내는 뭐 좀 아시니까 그렇다 치고 패스하고요. 우리 어머니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라고 하는데 이제 그 단상에서 계속 눈물이 나와가지고 그랬어요. 네. 우리 어머니가 제가 서울대 들어갔을 때 시골에 전화가 없어가지고 그 이제 가게집에 전화를 거기다 연락을 했거든요. 가게집에서 저희 집에 가서 병덕이 붙었답니다. 라고 소식을 듣고 학교 운동장을 몇 바퀴를 돌았대요. 아, 여기서 우리가 이게 엿볼 수 있는 거 어머님이 엄청 건강하시다. 학교 운동장을 뛰어가서 몇 바퀴 두신 걸 보면 네, 그 단단한 어머니 사실은 속으로는 피멍이 들면서 자식을 위하여 살아오셨을 것 같은 어머니가 이번엔 뭐라고 하시던가요? 제가 세 번째잖아요. 네.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 편찮으세요 지금. 좀. 그러신데 우리 어머니 아, 후보 응원합니다. 네. 자, 어머니 얘기 넘어가야 되겠네. 네. 자, 이 대목은요, 저기 후보가 너무 지금, 네, 그래서 더 못하고, 우리 민병덕 후보를 응원하시면, 이번엔 그래도 일해야 돼요. 우리 일이잖아. 네. 민병덕 후보 응원의 1번, 마구마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어머니만 생각하면 그렇죠. 네. 우리 어머니가 암이신데 또 수술하고 나서 잠깐 또 선분에 들리셨어요. 안 들리셔도 되는데. 아유, 그게 엄마의 마음이죠. 민병덕 화이팅. 뭐 지금 뭐 1번의 물결이 넘치고 있습니다. 후보님 힘내시고요. 그러면 공부는 초등학교 때도 잘하셨습니까? 제가 보기에 초등학교 때는
특별히 잘한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어, 언제부터? 그냥 좀 했다 이런 거고. 그때는 뭐 사실 네, 좀 했다 이런 느낌이고 중학교 때부터 제가 공부를 좀 잘한 것 같아요. 잘했는데 네. 타고난 천재입니까? 아니면 열심히 했습니까? 우리 엄마를 위해서. 저는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아, 열심히 제 교과서를 보면 선생님의 농담까지 다 적어놓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첫 시험을 보는데 국영수 참고서만 있잖아요. 자습서.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해남촌놈 화이팅. 아주 좋습니다. 해남촌놈 화이팅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모든 걸 적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를 다 해놓고 야 진짜 이게 문제가 나 어떻게 나오는지가 정말 궁금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군청 아들, 군청 과장 아들인 친구 집에 가가지고 야 문제 좀 한번 봐보자. 쑥 한번 보면은 그 다음날 시험 보면 거기서 다 나오고. 그랬습니다. 등록금 얘기도 좀 하십시오. 아 등록금. 등록금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인데 갑자기 국어 시간에 서무실에서 부른 거예요. 어떻게 수업 시간에 불러요 그렇다고. 옛날엔 그랬어요. 아, 참 진짜 인권이 전혀 없었어. 그래가지고 수업 시간에 불러가지고 서무실에서 손 들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시간 지나가니까 들어가 내일 내야 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 시간에 들어와서 도저히 수업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푹 머리 숙이고 자버렸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어머, 잤어요? 울었어요? 울었죠. 울면서 있었던 거죠? 아우 너무 불쌍해. 그리고 이제 저녁에 집에 와가지고 작은 누나한테 그때가 작은 누나도 그랬어? 그랬더니 둘 다 그런 거예요. 네. 내 어머니한테 인기 못했어. 아우 그 선생님 땡입니다 진짜 땡. 이럴 때 진짜 아우 정말 땡입니다 선생님. 성찰적이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흑수저로 태어나서 이런 일을 겪고 교육에 관심을 안 가질래 안 가질 수 없는 민병덕 후보십니다. 그러면 근데 공부 잘하면 좀 봐주잖아요 본래. 그러니까요. 그것도 없었네요. 서무실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제가 공부 잘한지를. 선생님들을 좀 맞을 수 있는데 작은 학교인데 아니에요 큰 학교예요 아, 큰 학교예요? 해남 우배에 있는 학교여서요 한 학년에 8개 반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래봤자 서울은 그때 16개 반 아, 네. 네. 비하면 작은 학교로 느껴지는데 하여튼 과거에는 학생들의 인권이라든지 배려가 좀 부족했던 것 맞아요,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 과거로 돌아가서 민병덕 청소년에게 좀 위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네요. 고등학교를 들어갔겠죠? 아니 그 전에 그 얘기를 하나 하고 싶은데 우리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그래도 얼마나 훌륭하셨냐면 네. 서무실 그분 빼고 아유, 우리 진짜 오랜만에 막 영화 보듯 그 중학교 때 선생님이 국사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그 국사 시간에 지도를 딱 그려준 거예요. 네. 그래서 휴전선을 딱 그으면서 우리나라가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렇게 한 번씩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들하고 크기가 비슷하고 우리 민족이 더 훌륭한데 지금 왜 이러냐면 분단돼 있기 때문이야 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중에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얘기를 듣고 이게 바람이 훅 오는 것처럼 저한테 훅 온 거예요. 오, 그거 내가 해야 되겠다. 와 그러니까 그게 중학교 2학년? 네, 중학교 2학년 국사 선생님. 와, 그 국사 선생님 성함이... 그 선생님 이름이 노화종고 교량 선생님인데 네. 책에 있는데 좀 이따 기억하세요. 예. 그거 찾아주세요. 좀 같이 오시고 예. 와 그렇게 훌륭한 선생님 그러니까 정말 선생님의 한마디가 일생을 좌우하는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민병덕을 만든 최초의 네. 단초네요. 제가 정치학과 가게 된 이유가 계기. 그거예요. 아, 네. 그 선생님 혹시 이 프로 보고 많은데? 이 프로 보고 아니, 계시면 우리 민병덕 후보에게 힘이 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 갔죠. 네. 검정고시 아니죠. 물론이죠. 네, 그 고등학교 가서 또 공부는 잘했겠죠. 물론이죠. 방황의 제가, 시절은 없었습니까? 저희는 사춘기라는 것을 겪을 여유가 분위기가 없었다. 전혀 아니었어요. 조금 겪었다면. 중3 때 이제 사춘기 심하게 겪는 친구들하고
뭐 해수욕장도 좀 놀러 가고 애들 나이키 신고 그러면 하, 나도 나이키 신고 싶다 라는 얘기해서 우리 형한테 네 속 있냐 없냐 안돼 처음 맞으시고 예, 처음 맞고 예.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해남에서 다들 이제 연합고사 봐서 광주로 가는데 제가 공부를 아주 잘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마지막에 제 반장인 저한테 그 어머니도 힘들고 그러니까 장학금 받으면서 해남고등학교 가면 어떠냐 이렇게 물어서 그 눈물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저보다 그랬더니 안 되겠지?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그래서 간 거예요. 우리 형이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도저히 이제 각이 안 나오는 거죠. 광주로 유학을 보낼 그 여력이 안 되니까 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남고에 장학생으로 가신 아니, 겁니까? 아니, 그러려고 했는데 우리 형이 어머니를 설득한 거예요. 그래도 한 명은 보냅시다. 그래가지고 광주에 갔는데 이게 또 웃겨요. 제일 처음에 친구 3명이서 하숙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1인당 8만 원씩인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이거 8만 원에다가 학비에다가 그때는 다 돈 내야 돼. 지금도 돈 내죠? 내죠. 이게 또 각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떻게 할까? 해나면 다시 올까? 막 그러시는데 내 친구가 자기가 할머니랑 누나랑 사는 상하방이 있어요. 네. 방이 하나 있는데 밑에 방은 따뜻한 곳에 그 미닫이 하나로 딱 방을 나누는 네, 거죠. 네, 네. 미닫이 하나로 네, 나누는 네. 거죠. 예, 밑에 방에서는 할머니랑 누나가 살고 미닫이를 딱 닫고 옷도 갈아입고 하방에서 추운 데서는 친구랑 저랑 사는 거기를 기숙했잖아요. 친구 집에서 기숙을 1년간 했어요. 기생한 거예요. 기생충. 근데 충은 아니죠. 네. 기생했네요. 네. 그러면 거기도 월세는 냈어요? 냈죠. 그래도 8만 원보단 적죠. 그렇죠. 거의 그냥 예, 무료 비슷하게. 예. 그래서 제가, 다 그냥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고. 제가 얼마나 성격이 좋겠어요, 그러니. 그 할머니 할머니 입장에서는 얄미지. 그 손녀 손자를 고등학교를 보내는 애들, 도시락을 두 개 싸주는 애들을 나이 드신 분이 챙겨야 되는데 한 놈이 혹이 더운 거예요. 그 할머니 지금 생존에 계셔요. 돌아가셨죠. 한참 전이죠. 네. 너무 고마운 할머니.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의 민병덕이 있기까지 정말 음으로 양으로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맞아요. 이분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거기서 살아내기에서 얼마나 성격이 좋았겠어요. 그러니까요. 막 잘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민병덕 후보입니다. 그래서 서울대를 붙으셨습니다. 네. 그거는 해남 출신 중에 그 나이에 서울대 들어간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아, 그래도 저희 중학교에서 이제 처음 전 재수했거든요. 또 한 번에도 안 돼요. 고생할 만큼 다 해야 돼요, 저는. 아, 재수했어요? 예. 그럼 재수할 때 돈 들잖아. 나는 그때는 사실 재수도 돈 있어야 했던 데거든요. 그것도 말해드릴게요. 아, 네. 참. 오늘 완전 다 털리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생명보험금이 있었어요. 그 돈을 저희 작은아버지 사업하시는데 빌려드렸는데 또 작은아버지가 또 사기를 당하셨네. 그러니까 네. 그걸 다 날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작은아버지 그거 다 할 수 없는 망하셨는데. 네. 그래서 작은아버지가 서울에 올라와서 재수 비용을 대주신 거예요. 작은아버지도 그러니까 아주 그냥 양심과 상식이 있는 분이신 물론이죠. 거예요. 우리 형 일찍 죽은 형 공부 잘하는 아들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건 내가 빚 갚는 측면을 살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런 어려움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우리가 과거에는 사실 재수는 부잣집 아들만 주로 했고요. 가난한 집 아이들은 서울에 올라와서 재수하려면 친척 집에 얹혀 살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그런 거예요. 네. 네. 그 서울대 붙었을 때 어머니가 운동장을 몇 바퀴 도셨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어머님 건강하신 거다. 그럼요. 그럼 어떻게 운동장 몇 바퀴를 돕니까 엄마가? 바로 옆이 학교였거든요. 바로 옆이 해남 동자 초등학교. 근데 진짜 이게 재밌는 장면인 게 보통 아들이 서울대 합격하면 엄마가 춤을 췄다 이런 표현은 봤어도 학교 옆에 있는 학교 운동장에 가서 운동장을 몇 바퀴 뛰었다는 전 처음 들어요. 그 어머니 막 상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버선발로 뛰시는 모습이. 그리고 대학교 때
이제 정치학과잖아요. 그럼 되게 정치학과 친구들 중에도 사실 보는 친구들이 있긴 했어요. 언제부터 사실을 보겠다고 결심하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재수까지 해서 두 번을 써서 정치학과를 갔잖아요. 네. 저희 때는 선지원 후 시험이었어요. 그랬죠? 점수를 저희 때 몇 년에 그랬어요. 네. 점수를 받고 나서 그 점수로 학과를 선택한 게 아니라 그 학과를 선택해서 그 교수님 밑에서 시험을 봤어요. 두 번이나. 그건 제가 정치학과를 가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볼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네. 근데 어떤 계기로 사실을 돌리신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또 구속됐잖아요. 서울대 최초로. 서울대 최초로 구속돼가지고 또 이 서울구치소에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도대체 그 이 철창 사이로 잔치도 안 끝났는데 이게 뭔 짓거리냐. 1학년이니까요. 네, 네 보통. 잔치도 안 끝났는데. 근데 보통 4학년, 3, 4학년 때 사실은 구속되는데 되더라도 아주 일찍 구속되셨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 기자라든지 의원님처럼 다 못하게 된 거예요. 다 못한다. 그때는 네. 이제 전과자는 기자 못 된다. 라고 해서 그거 다 포기. 그렇게 하고, 그럼 뭘 해야 되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공부를 더 해야 되나? 이렇게 3학년, 4학년 거쳐가는데, 특히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철거촌에서 네. 빈민동을 하면서 공무원들을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총론에 있어서는, 이 철거촌의 세입자들, 그러니까 가옥주들은 많으나 적으나 이 보상을 받잖아요. 근데 세입자들은 그때는 존재금 받고 나가면 되는 거지. 무슨 뭐 다른 걸 요구해? 공산당이야? 이렇게 말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네. 실제로 그 철거촌에 거기에서 엄청난 개발 이익은 다 재벌들이 재벌 그렇죠. 건설을 건설회사가 가져가는 네. 네. 그런 상황이고 그 재정 착륙은 10%도 안 되는 이런 네.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희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 대안이 뭐였냐면 그 세입자들이 거기에다가 그만큼의 임대료를 주고 재정착할 수 있는 그런 영구 임대주택을 지어야 된다. 그 개발의 일부를. 그게 지금 우리 대책이에요. 네, 지금. 네, 네. 네. 그거를 대학교 2학년 때 이미 구상하신 분이 나오셨습니다. 아, 제가 네. 구상했겠습니까? 형님들이랑 다 같이. 네, 선배들이랑 네. 해서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네. 실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있는 분들이 투쟁을 해야 되는데 가옥주들이 투쟁해 주겠어요? 세입자들이 투쟁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잡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저희가 가르친 거예요. 학교를 만든 거예요. 철거촌에 학교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주로 야학할 때였는데 네. 그 야학의 대상이 주로 노동자 근로자들이었거든요. 근데 되게 철거촌의 아이들을 가르친 거군요. 네. 그게 공급방으로 그렇죠. 나중에 발전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요새 그 아이들 그 아동센터 많잖아요. 그 효시가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뭐 그런 거예요. 네. 저희가 아이들을 맡아줄 테니 네. 형님들 좀 투쟁합시다. 이 문제 형님 문제 아니에요. 이거예요. 와, 그때도 기획력과 조직력이 아주 좋은 그런 대학생들이었군요. 그러다가 사시로 돌리게 되는 것도 그때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우리 제 처가를 만났는데. 그 철거촌 무너진 흙더미 속에 있는 제 뒤에서 후광이 보였다 그랬어요. 아내가 그럼 네. 아내도 거기서 한 거예요. 같이 그 대학생인데 네. 그 빈민운동을 빈민운동의 현장에서 만난 네. 동지군요. 네. 네. 30년 된 동지예요. 네. 그런 경우가 사실 잘 살아요. 네. 왜냐하면 대화할 게 풍부하고 물론 옛날 얘기하다 싸우고 맞아요. 예. 저희 둘 술 먹으면 밤새 둘이 술 먹고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할 얘기가 끊이질 않죠. 네. 왜냐하면 저도 제가 말지 1호 기자고 저희 남편이 말지 2호 기자세요. 그러니까 막 할 얘기가 너무 많은. 네,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그래서, 갑니다. 함께 주자라는 걸 촬영할 때 부인에 대해서 단점, 장점을 네. 얘기해 보라고 했을 때. 단점을 제가 그걸 얘기했잖아요. 너무나 아는 체를 한다 나를. 그러니까 한끼 줍쇼를 우연히 한끼 줍쇼 팀이 안양에 갔는데
민병덕 후보님 댁을 문을 두드렸는데 사모님이 씩씩하니까 문을 열어준 거죠. 그렇죠. 예, 그래갖고 우리 후보님에게 전화를 해서 달려와서 한끼 줍쇼에 나가셨답니다. 그래서 인지도가 확 상승했대요. 그래서 제가 한끼 줍쇼 팀 칭찬합니다. 물어보세요. 그분들이 섭외해서 오는지. 아, 그래서 소문이 났겠군요. 섭외한 네, 거다 이렇게. 섭외한 것이다라고 이제 안양에 계신 분들은 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섭외한 게 아니랍니다. 섭외할 수 있으면 한 번 더 섭외하고 싶습니다. 아, 이제 나중에 그런 일이 됩니다, 생기기를 바랍니다.